일단 지금 서울시는 아무래도 신규 택지가 조금 부족한 하잖아요. 네. 대표님께서 그 공급에 대한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께서 저를 비판하기를 언론을 보니까 집권당의 당대표 오신 분이 이제 와서 부동산 뭐 한다니까 다급했던 모양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오세훈 시장께서 정치권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국회 사정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문재인 정부의 총리나 장관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물론 집권당 이론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당대표가 되자마자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국민께 반성을 했고 종부세 완화, 양도소득세 완화 그 법안을 청와대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의원총회 토론을 거쳐 제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급 확대를 일관되게 주장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해서 확정 분양가형 공공임대주택 그 제도, 송영길이 주장했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약간 변형한 것이긴 하지만 그 원칙이 들어가 있는 확정 분양가형 임대주택 이 1만 세대 이상이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 때 소중한 성과로 봅니다. 이것을 저는 확대시켜서 서울의 집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송영길은 문재인 정부 하반기 때 당대표가 된 이래 일관되게 세제 완화, 공급 확대, 금융정책 제가 당대표 출마할 때 청년과 청년 세대의 생애 첫 주택 구입인 LTV 90%까지 완화시키겠다라고 강력하게 제가 공약을 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90%까지 안 됐지만 10%씩 완화를 시켜줬거든요.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아무튼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서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세제 완화, 공급 확대, 금융 지원 이 세 개를 할 텐데 말씀드린 대로 택지가 부족하지만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내곡동에 5만 평을 개발해서, 5만 평 아니죠. 15만 평. 거기에 어떤 내곡동에 5만 세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고요. 여기 내곡동 땅은 평수를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만 5만 세대, 내곡동을 개발해서 5만 세대, 구룡마을을 12,000 세대를 개발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법이 있을까요? 교통은 지금 수도권 교통에 지금 GTX, ABC, D 노선 만들어지고 있고요. 광역버스 문제, 그다음에 이제 신분당선 문제가 있고 여기 우리 지하철 국철 1호선 지하화 문제가 영덕과 쭉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간선로는 지금 지하화가 1단계, 2단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2023년부터 착공을 해서 1단계가 2028년 완공 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권과 이제 연결되는 동부간선 도로의 지하화 이런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트램 이제 설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볼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드웨어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를 강화해서 도로의 이용 효율도를 높이고 카쉐어링을 통해서 지금 4인, 5인이 탈 수 있는 차가 다 한 명씩 타고 이 도로를 다 점거하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 연료 낭비 이거를 카쉐어링을 통해서 대폭 차량의 운행을 줄여내야 됩니다. 그게 송영길의 누구나지 프로젝트로 카쉐어링이 가능하고 우리 서울시내 모든 주차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로 연계시켜서 내가 몇 시에 광화문에 가면 어디 주차장을 언제 주차할 수 있겠다는 것을 바로 앱으로 알 수 있게 만들므로써 주차 공간의 이용 효율도를 제고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남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만 강북은 연립주택, 단독주택이 많아서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고 이러한 골목길의 주차는 소방도로 진입을 저지시켜서 화재 진압에도 큰 위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주변 교행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교통체증을 심화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저는 이 투자를 해서 강북의 지하를 통한 주차 공간을 넓히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8년부터는 UAM, Urban Air Mobility, 즉 나르는 이제 택시가 일반화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